등을 노린 것 같다. 아! 이 새끼들이 진짜. 이렇게 잡아서 우리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했겠지. 배트만 바로 가자. 그래. 저 새끼다. 그치 대장. 너도 좋겨. 너 그때 기억나지? 왜 티나를 지갑 주우러 들어갔다가 그 여자 형사한테 딱 걸려가지고. 알지. 저 새끼가 여자 형사 했잖아. 그때는 저 새끼가 힘들어. 조금만 찌르 소리. 완전히 뻔했는데 저 새끼 더 패고 싶어서 안 되긴 하더라고. 그러게. 저 새끼 한 번씩 돌면 아무나 자꾸 패잖아. 사이코패스인가. 아, 나 의자 밑에서 살려 나가기 싫은데. 나도. 대장, 제 두고 우리끼리 치자. 오케이. 내가 제일 빠른 편 할게. 나도 나 친구 친구. 이래서 친구를 잘 살려. 아이고 그랬죠? 아이고 그랬어? 서울에서 그 사진 응? 어떻게 보고 있었어? 그거 어떡해? 나 이건 피해자한테 죽지 말아달라고 했어. 그냥 얼굴 아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죽지 말라고. 그거는 범인 잡고 싶으니까. 유진이 잡고 싶으니까. 이제 나도 내가 싫다. 반장님은 나 싫어해도 말 없어. 가서 말해. 너희 반장님 네가 겨우 광수대 가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안다며. 이 얘기는 왜 안 하는데? 그 얘기는 내가 유진이 손을 놓은 것부터 시작되니까. 그 얘기라면 너도 그 사람도 날 기물로 볼 테니까. 갈게. 이거 뭐야? 소야? 소야? 이거 봐봐. 아, 전에 신참 얘기했던 놈이랑 이번에 채미가 공격한 지하철 인형이랑 같은 놈 같지? 진짜 그런 거 같은데요? 네, 형사님. 한나리야, 전에 신참 얘기했던 놈 있잖아요. 그 놈이 지하철 인형이었어요. 네? 신참 따라다녔던 놈이 지하철 유령이요? 영상 좀 보내주세요. 예. 혹시 해리 교수님 다시 나타나나요? 그건 아닌데요. 약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요. 해외를 잠깐 여행을 가게 돼서요. 뭐야?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잘생겼어요?